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무한의 계단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무한의 계단은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현질 캐릭터라거나 한정판 캐릭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 플레이했었던 요 민모 캐릭터 좀 잘 나왔단 말이죠. 확실히. 근데 말이죠, 휴지 캐릭터도 출시가 된다? 어? 는 없고요. 아직 뭐 1000점도 못 찍었는데 말이죠. 저도 제 캐릭터가 갖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제 캐릭터 요 커스텀 캐릭터를 활용하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이템이 별로 없거든요. 저랑 좀 잘 어울릴만한 캐릭터 뭘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거 뽑아야 되는 거야 설마? 오 마이 갓. 오예. 화이트 포니테일. 일단은 저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얀색이 무조건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그래, 메인 테마는 하얀색으로 갑시다. 우리 퀸샵에서 보자. 아, 이거 진짜 그냥 그 머리에 휴지 캐릭터 하나 있으면 끝인데. 양머리? 사우나 머리? 예티 머리. 요거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뽑아봅시다 우리. 흰색 큐리닝 나쁘지 않아요. 분홍 테니스 치마. 이것저것 막 뽑은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번 조합해가지고 휴지 캐릭터 느낌 잡아봅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안경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안경 없나? 어? 안경 있다. 비즈니스맨 안경, 선글라스. 요거 일단 뽑아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야. 이게 스킨이 근데 몇 종류가 있죠? 아, 195개나 있어? 어, 뭐야, 중복도 나와? 아, 중복은 해봐줘 선생님. 앞치마, 오케이. 일단은 50개 채웠습니다. 자, 일단 있는 것과 한번 살짝 만들어 볼게요. 흰색 테마로다가 요거에 흰색. 자체 누나 완성인가 이거? 휴지 누나 바지도. 어머, 추리닝 안경 써줘야죠 꼭. 머리가 올림머리. 컨셉을 좀 여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환한 얼굴, 멍한 얼굴, 아니면 좀 완전 양아치 스타일로 간다 치면은. 이거 맞냐? 아니 이거 뭐 위에는 힙합인데 밑에는 치마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변태스러운데요? 짠짠짠. 어우, 뭔가 약간 바로 그냥 랩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스펙이 느껴지는 스킨이군요. 커스텀 뽑기에서 피부를, 흰색 피부를 하나 살까? 요거 하나 사볼게요. 야. 하트 여왕 머리. 오, 오, 악마 머리. 어, 이거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일단 하나만 사보자. 가성비네, 백탈에. 아, 악마머리 사긴 너무 비싼데. 근데 와, 불꽃머리 겁나 멋있다. 2000탈에 뭐야. 갤럭시 펌 요걸로 갑니다. 피부색도 바꿀 수가 있어서 창백한 피부. 너무 좀비 같지 않아요? 색깔이. 야, 이거 괜히 샀다. 그래, 올 흰색으로 가보자. 오, 나름 느낌 있네 이건. 반짝반짝 반짝반짝. 바지가 좀 흰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지 뽑아야겠다. 어? 수건? 오! 수건이네! 느낌있다. 목욕탕을 방금 갔다 나온 듯한 백수 패션. 아주 좋습니다. 양머리도 괜찮은 것 같고. 아이, 고민이네 이거. 다 좋은데 이게 눈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신발은 동네 패션의 완성, 슬리퍼. 아, 고민이 많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눈이 앗살이 크니까 좀 효과가 좀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예요. 동네용 휴지 스킨 완성. 오, 이거 제가 직접 만드니까 진짜 휴지 스킨이 나온 듯한 느낌이네요. 무한의 계단 운영자 여러분들, 어떻게 저도 한 캐릭터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휴지 캐릭터를 한번 달려봅시다. 거의 뭐 찜질방에서 갓 나온 듯한 느낌이거든요. 휴지 캐릭터 달려요. 잠깐만, 그 머리 뺏겨질 것 같은데? 오, 잠깐만, 휴지 캐릭터로 설마 1000점 찍나? 아, nope. 어림없는 소리. 아, 그래도 제가 800점인가? 200점만 더 찍으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토끼배 최종지나? 오, 발레리나를 얻었습니다. 아, 왠지 휴지 캐릭터는 요 도시맵에서 달려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자. 따라따라따따따라따라따라따라 계속 쭉쭉.
쭉 올라가요. 천점이 넘고 싶습니다. 아, 솔직히 이제 천점만 한번 딱 넘으면은 제 한계를 뚫을 것 같아서 순식간에 어림없는 소리. 보안의 계단 약간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요거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따라다라 따따 따라다라 따따 따라다라 따라다라 따따 따라다 따따. 자 그러면은 휴지 캐릭터로 PVP 한번 해봅시다. 우리 유지아커 누나 스킨 남네요. 바니걸 놀람. 오케이 누나 꼬마 악마 웃음. 어허 대결 갑니다. 휴 오 밍모 스킨 vs 휴지 스킨 가자. 아 뭐야 오케이 이겼어. 아 들어와. 동네 꼬마 vs 동네 형 동네 백수형 붙어 보자. 떨어 얘야 이거 휴지 스킨 갖고 싶지? 요번에 나온 거야. 요번에 나온 건 아니고 형이 직접 만든 건데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어 꼬마 악마. 야 저 스킨 어떻게 오냐? 나 처음 보네. 한정판 같은 건가요? 올라와봐. 어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나 진짜 빡 집중해서 한번 해봅니다. 천천히 페이스 유지하면서 계속 잘 올라가냐 애들 근데 진짜. 오 유령 복서 뭐야 저런 스킨 있어요? 멋있네. 어 저번에 저 복서 한번 써보니까 좋더라고. 저 유령 복서 스킨 한번 얻으러 가봐야겠는데 조만간. 오케이. 아 휴지 스킨 제대로 된 척승인 것 같습니다. 들어와 너의 본 실력을 끌어내란 말이야. 아 야 방금 실력을 내가 인정 못해서 1대1이다 제대로 한다. 내가 동네 백수 형이지만 동네 꼬마한테 질 수는 없지. 오오오 야 이제 본 실력 내나 본데. 그렇지 잘 따라오네. 따라와봐. 계속 올라갑니다. 따라따라 따따 따라따라 따따 따라따라 따따 따따. 왜 자꾸 저기서. 아 나 뭐하는 거야. 오늘 200점을 못 넘네. 자 다음은 휴지 캐릭터로 그동안 안 해본 모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하도 모드는 이건 또 뭐야? 드래곤 부하? 캐릭터 50종 보유시 잠금 해제? 야 이게 컨텐츠가 진짜 많긴 많아. 모드는 또 뭐예요? 오 야 어둡구나 이거. 아 계단이 다 안 보이네. 약간 계단이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 있거든요. 오 야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모드 같은 느낌입니다. 계단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야 이거 빡시네. 그리고 보니까 아까 횃불 아이템이 보였었거든요. 아 이거 먹으면 잠깐 동안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이것도 신기하네. 아 알았다. 저 불 게이지가 끝나면은 죽는 거군요. 저게 약간 시간초 개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저 불 떨어질 때까지는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잖아. 근데 불 안 나오냐 왜? 아 바로 위에 있었는데. 파도 모드 요거 궁금하다. 아 밑에서 물이 차오르는구나. 파도 모드하고 잘 어울리는 건 또 해변이죠. 오랜만에 휴가를 나와 바캉스를 즐기고 있던 휴지. 그런데 갑작스런 지진해일 쓰나미가 덮쳐온다. 그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오야 밑에서 이거 파도가 쫓아오니까 뭔가 또 색다른 쫄깃함이네 이거. 어이구 온다 He's coming. 그렇지. 어 밑에서 파도가 더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집중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가자. 가자.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의 계단 휴지 스킨 한번 네 만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나중에 진짜 휴지 스킨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한의 계단 운영자님 연락 주세요.